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19페이지 권리의 객체죠. 권리의 객체에서 1절 물권이 나옵니다. 자, 물권의 개념이 나오는데 물권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유체물, 형체가 있는 것만 물권이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력까지 물건이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책상, 걸상, 토지, 건물과 같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 온기, 냉기와 같은 자연력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의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는 법은 사물을 사람과 물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다 뭐로 들어가야 돼요? 물건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념이 좀 넓게 된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보시면 1번. 물건은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태양이나 별과 같은 유체물이라 하더라도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고요. 또 관리가 가능하다면 전기, 온기, 냉기와 같은 자연력도 물건이 되는 거죠. 이번 물건은 외계 일부일 것 해서 사람의 신체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머리카락은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머리카락을 자르면 뭐가 되는 거죠? 물건이 되는 거고. 또 손톱도 뭐가 아닙니까? 물건이 아니겠죠? 손톱을 깎으면 뭐로 바뀌죠? 물건으로 바뀌겠죠. 자, 근데 하단에 보시면 2번에서 시체가 물건인가? 요 문제에 대해서. 자, 우리 민법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따라서 사망하게 되면 심장이 멈추게 되면 권리 능력이 없어져요. 우리가 시신이라고 하는데 요 시신이 물건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통조가 판례는 일단은 물건으로 봅니다. 이게 뭐죠? 1번 특수 소유권설이란 말은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물건이란 얘기예요. 다만 일반적 물건과 달리 사용, 수익 처분할 수는 없고 제사를 매장 제사의 객체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고 아무튼 시신도 뭐가 되죠? 물건이 된다는 거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관습법상 관리권설은 소설이니까 가입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3번, 물건은 배타적 지배 관계상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의 일부는 뭐가 아니죠? 물건이 아니다. 따라서 독립성이 있어야 물건이 되고요. 또 집합물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물건인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공시 방법을 갖춘 다음에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물건의 분류에서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말 그대로입니다. 단일물. 단일한 일체인 거죠. 단일한 일체로서의 물건이고요. 합성물, 물건끼리 결합되어 있는데 개성이 상실되어 있으며, 개성이 남아있으면 이걸 우리가 합성물이라고 해요. 뭐 얘가 뭐 건물, 선박 이런 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집합물이 나오는데 이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여러 개의 물건입니다. 다만 중간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췄다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물권법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 2번 거래 능력의 유무에 의한 분류해 가지고 융통물,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융통물, 거래할 수 없는 것은 불융통물인데 불융통물에 보시면 공용물, 공공용물, 금제물이 나오죠. 금제물은 뭐 마약과 같이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물건이니까 설명드릴 게 없는데 공용은 공공용물은 좀 설명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국유 재산을 나눌 때 공용물, 공공용물, 아이고 공공용물. 그 다음에 잡종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법이 개정돼서 일반 재산 이렇게 되거든요. 공용물이라는 말은 국가가 소유하고 그 사용도 쓰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물건을 우리가 공용물이라고 해요.
뭐 경찰서, 청사, 시청 건물, 교도소 건물 이런 걸 말하겠죠. 물론 융통, 불융통물 거래할 수는 없는 거죠. 공공용물은 국가가 소유하지만 일반 공중도,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물건을 우리가 공공용물이라고 하고요. 뭐 박물관, 공중화장실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그러면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일반 대중이니까 공공용물이죠. 공원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들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불융통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공용이 폐지가 돼가지고 일반 재산이 되면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재산,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고 불렸던 것은 뭐가 되죠? 융통물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개념 정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융통물은 다음에 네 가지로 다시 구분된다. 대체물과 부대체물이 나오고 2번 특정물과 부대체물, 불특정물이 나오는데 1번에서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거래 관념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와 있고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당사자 주관적 기준에 의한 분류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체물,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요. 부대체물은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가 없는 물건을 부대체물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은 똑같은 물건이 없거든요.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되죠? 부대체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대체물이나 부대체물이라는 것은 그 물건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거래 관념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특정물, 불특정물은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소나타 자동차 그러면 세상에 똑같은 소나타 자동차는 많으니까 불특정물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요 소나타 자동차라고 당사자가 정하게 되면 요 소나타 자동차는 똑같은 물건이 없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특정물이 되는 거죠. 따라서 특정물이나 불특정물이냐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물건을 분리할 수 있으면 가분물이라고 하고요. 분리할 수 없다면 불가분물이라고 하고 4번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비소비물이라고 하고요.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비물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까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 물건의 개념,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한다. 그죠? 근데 123페이지입니다. 자, 이 물건을요. 우리 민법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은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동산은 나머지 개념이에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죠. 부동산이 아닌 나머지 물건은 우리가 뭐죠? 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관리 가능한 자연력, 전기, 온기, 냉기도 물건이기 때문에 동산 아니면 부동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뭐로 취급하는 거죠? 동산으로 취급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건물은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도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토지가 배추밭이고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이 배추밭에 배추도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냐면 정착이 되어 있죠.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면 사과가 열려있는 상태라면 이 사과나무의 사과도 뭐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나무를 자르면 이제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뀝니다. 사과를 따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고요. 배추를 뽑으면 뭐로 바뀌겠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여러분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교재에서 미분리 과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안딴 사과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들어가야죠. 과실, 과일이니까 동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농작물이 나오면 별 표현이 없다면 배추밭에 배추 같은 농작물은 토지에 정착돼 있으니까 뭐가 돼요?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책에 나오는 농작물은 대부분이 다 뭐예요? 부동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이나 과실을 동산으로 생각하시 접근하게 되면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일반적으로 안딴사가 미분리과실, 배추밭의 배추는 부동산으로 평가된다는 거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2번 부동산 입법 내 해가지고 뭐 어떤 나라는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게 되는 나라도 있다. 근데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2번 토지의 개수라는 말이 나오죠. 자, 토지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다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수로 나누려면 지적법이죠. 법의 이름이 바뀌었죠. 공간, 갑자기 생각나네. 아무튼 지적 제도에 따라서 필지가 나눠지게 되면 그한 필지 토지가 한 개의 토지가 된다.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부동산 중에서 토지 일부로서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것 해가지고 토지에 정착돼 있으면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1번 해가지고 뭐 포장, 도로 포장이나 교량이나 담 등, 교량 다리죠. 다리나 담 등은 토지에 정착돼 있으니까 부동산이고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번. 자, 땅속에 있는 것들도 일단 토지에 정착된 것으로 봐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토지 땅속에 있는 흙이나 암석, 지하수, 온천수도 땅속에 있는 상태라면 토지 일부로서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좀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요.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4번.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인 것, 건물 부동산이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 되고요. 우측에 임목법에 의한 임목 3번 명인방부 갖춘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무 수목이 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인데 일단은 토지 일부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거래하게 되면 나무도 쫓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토지를 등기하게 되면 토지에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게 되고요. 또 명인방법을 갖췄다면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 부분도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분리 천연과실도 뭐죠? 부동산인데 이것도 명인방법을 갖춘다면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게 되고요. 5번 농작물은 배추밭에 배추는 부동산인데요. 이게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 판례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는 얘기니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번 토지 소유권의 상실 원인으로서의 포락. 자, 포락이라는 말은 뭐냐면 쓸려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바닷물이나 강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서 토지가 없어졌다면 포락됐다 그러거든요. 따라서 토지가 멸실된 것이니까 그 토지의 소유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넘겨 보시면 동산 해가지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뭐가 되죠? 동산이 되는 거죠. 자, 기본 학의 문제 풀어볼까요? 물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이게 2020년도 기출문제인데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직 물권법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고요. 물권법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번, 부동산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수 있다. 맞습니다. 물권법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고요. 전세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사람의 유체 유골은 매장, 제사, 공양이 될수 있는 유체물이다. 사람의 유체 유골도 물건인데 거래 대상이 아니라 매장, 제사, 공양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니까 2번도 맞는 질문이죠.
4번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칩니다. 이것도 물권법 시연하면 아주 쉬운 내용이고 4번 최소한 기둥과 지붕과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 볼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했어요. 자, 그럼 이런 얘기인 거죠. 토지가 있는데 독립된 건물이 되려면 기둥과 주벽, 벽과 지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기둥만 있는 상태예요. 설치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둥은 토지에 정착돼 있으니까 얘도 뭐죠? 부동산이네. 독립된 건물, 부동산이 아니라 토지에 뭐로요? 일부로 취급되겠죠. 따라서 기둥만 있는 상태라면 땅을 사면 요 기둥도 당연히 어떻게요? 쫓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거는 뭐예요?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인 것이지 별개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종물이라는 것은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했을 때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종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둥이 만들어졌다면 분리할 수 없는 거죠. 분리하면 기둥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종물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평가되기 때문에 5번이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물과 종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좀 들으면 이제 문제가 명확해질 텐데. 먼저 물건끼리 결합이 됐어요. 결합됐을 때 부합이라는 개념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부합이라는 것은 결합이 됐는데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우리가 부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합된 물건이 종물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분리가 가능하긴 한데 분리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 존재 가치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종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리 자체를 못하는 것은 부합물. 분리할 수는 있지만 분리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은 종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 타이어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자동차 타이어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부터. 근데 이 자동차 타이어가 경제적으로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자동차와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이 자동차를 우리가 주된 물건, 주물이라고 한다면 이 타이어는 종된 물건 뭐가 되는 거죠? 종물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 개념은 주된 물건과 결합이 되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물건을 우리가 종물이라고 하는데, 종물이란 분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약에 분리 자체를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것은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라고 한다 이거죠. 근데 법에서 말하는 종물의 개념은 좀 복잡합니다. 보시면 100조입니다. 좌측하단에.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이용에 제공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때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근데 부속시킨 물건이 분리할 수 없으면 부합물인 거죠. 이왕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타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요 100조 2항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뭐할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타이어만 따로 빼서 팔겠다라고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백제 유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고 특약으로 뭐할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우측의 요건입니다. 1번. 주물 자체와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할 것. 다시 말하면 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 자동차 주문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결합된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자동차의 효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라면 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종물이 될 수는 없는 거죠. 2번, 종물은 주물과 장소조로 밀접한 위치해야 되고요. 3번,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는 말은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분리할 수 없어서 독립한 물건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합물이 되는 거죠. 4번,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됩니다. 백조 2항에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종물은 원칙적으로 누구 소유입니까? 주물의 소유자에 되겠죠. 자, 이번에 가지고 판례가 종물로 인정하는 곁에 가지고 1번, 2번이 나오는데 2번 판례 생각해보니 쉬워요. 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에 이렇게 주유기가 있겠죠. 근데 주유기만 있다 그래서 기름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름 탱크, 유류 저장 탱크가 있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 주유소의 주유기는 분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이 분리해 가지고 뒷마당에다가 세워 놨다 그래서 기름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요 주유소 토시에 결합이 되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주유기는 뭐가 되는 거죠? 종물이 되는 거죠. 유류 저장 탱크는 차의 통념상 분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따라서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뭐가 됐어요? 부합됐다, 부합물로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 한번 읽어보시면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대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해 발굴할 경우 그 경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므로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됐다. 따라서 유류 저장 탱크는 부합물인 것이고 주유소의 주유기는 종물인 거죠. 3번. 자, 횟집 앞에 수족관이 있어요. 수족관 건물이라고 나왔는데. 근데 이게 수족관이 의미가 있으려면 무엇과 같이 있어야 돼요? 횟집과 같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 수족관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횟집과 같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 횟집 앞에 수족관 건물은 뭐가 되는 거죠? 종물이 되는 거죠. 4번 판례는 너무 오래된 판례니까 의미가 없죠. 넘겨보시면 종물의 효과. 종물은 주물에 처분에 따른다. 따라서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2번. 요거는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까 특약을 했다면 자동차만 파는 것도 가능하고요. 특약을 했다면 타이어만 파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맞네요. 2번.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X입니다.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은 별도의 채권입니다. 그래서 원본 채권이 양도가 된다고 해서 이자 채권 쫓아가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미 확정된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과 분리된 별개의 채권인 거예요.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한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종물의 처분은 주물에 따른다라는 민법 규정은 이미 규정이니까요. 4번. 저당 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한 경우 그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는지 왜 그러냐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근데 종물은 주물의 소유자 거야 되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타인의 다른 사람 소유라면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종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5번 토지 임차인의 소유의 건물에 대해
저당권 실행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왜냐하면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이 처분이 되는 것처럼 주된 권리가 처분되면 종된 권리도 쫓아가는 거거든요. 자, 요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어떻게 했냐면 갑으로부터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을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죠? 임차권이 있는 거죠. 물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토지에 대한 임차권은 뭐죠?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양도가 되면 토지 사용권 임차권도 쫓아감으로 5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같은 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저당권 개념이나 아니면 임차권 할 때 당연히 배우게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과실이죠. 일단 과실의 개념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이걸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이게 참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 불로소득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얻게 되는 소득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임금은 과실이 아니에요. 왜요? 노력의 대가니까요. 자, 근데 이 불로소득 과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과실. 뭐 개념은 목적물의 용법에 따라서 수취하게 되는 이득 이렇게 나와있는데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쉬워요.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가을에 사과가 열려서 사과를 따게 됐어요. 천연과실.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강아지. 소를 키우는데 아침마다 우유를 짜요. 닭을 키우는데 닭이 아침마다 계란을 낳네요. 이런 것도 우리가 천연과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법정과실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불로소득이라는 얘기거든요. 뭐가 있느냐? 이자.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자를 주네요. 지료, 차임. 땅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뭘 줘요? 지료를 주고 건물을 빌려줬는데 차임을 주네요. 이런 걸 우리가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관련 판례 가지고 국립공원 입장료가 과실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국가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는다면 불로소득이고 과실이겠지만 국가는 그 국립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것은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3번 과실의 기속인데 자 사과나무의 사과는 누가 갖느냐? 사과를 딸 때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갖는다. 예를 들어서 그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라면 사과를 딸 때 소유자에게 사과가 기속되는 거죠. 102조 2항입니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분리할 때죠. 그 다음 2항 법정과실 이자 지료 차임은 존속기간 일수에 비율로 기속한다는 말이죠. 만약 소유권이라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자 지료 차임을 받는 거죠. 이것도 가끔 됩니다. 그래서 천연과실은 분리하는 때 수취할 권리자에 속하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기속합니다. 그러면 누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1번 천연과실의 수취권자 해가지고 소유자 과실 수취권이 있겠죠. 자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점유회사 하는데 중요한 얘기고 지상권자 매도인이죠. 자, 이거 매도인과 매수인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매매 계약 후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매 또 할 겁니다. 매도인에게 과실이 기속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이 기속됩니다.
더 들어갈 내용인데 이거는 매매에서 계약법에서 할 거고요. 일단 우리가 임도 전에는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고 임도 후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차주 임차인 직권자 수유자 등과 유치권자 질권자 압류한 저당권자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자가 과실을 수취하려면 압류를 해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천연과실이든 법정과실이든 하단에 주의해가지고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죠. 하단에 새끼들이 사례도 중요한 사례는 아닙니다. 넘겨보시면 2번 법정과실의 기속 나와있고 과실의 준하는 사용이익이 나오네요. 자, 차임 지료가 뭐죠?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 사용료, 건물 사용료, 차임 지료가 뭐죠? 과실이란 말은 결국은 그 건물이나 토지의 사용이익도 뭐를 과실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라는 말은 점유자는 그 사용이익을 가져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사용이익도 과실로 취급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제5장 권리의 변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